달루나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? 네, 들어오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어떤 일로 오셨어요? 피부 관리요? 한번 볼까요? 네, 잠시만요. 피부 관리 때문에 오셨는데. 보니까요, 고객님. 겨울철이라서 피부가 좀 많이 튼 것 같아요. 네.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간단한 피부 케어 좀 들어갈 건데 괜찮으시겠어요? 네. 피부 케어라 하면 보통은 좀 팩이랑 이런 거 전문적으로 들어가잖아요. 근데 오늘 고객님께서 처음 오셨잖아요. 네, 그래서 혹시 모를 부작용 같은 거 생각해서 저희가 오늘 정말 간단하게 기본 코스로 좀 해드릴 거예요. 저희가 말씀드리는 기본 코스는 뭐냐면요. 일단은 처음에 간단하게 세안을 좀 도와드릴 거예요. 간단하게 세안을 좀 도와드린 다음에, 그 다음에, 저희 병원에서 좀 특별히 제작한 수분크림이 있어요. 그걸 좀 간단하게 좀 발라드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. 네, 오늘 처음 아니셨으면 좀 이것저것 해드릴 텐데 혹시 모를 부작용이 있잖아요. 네,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오늘 진행을 할 거예요. 괜찮으시겠어요? 기본 코스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도 비싸지 않고. 네, 괜찮아요. 그랬다가 이제 부작용 없으시면 다음에 또 와주세요. 그때 이제 팩이랑 이것저것 좀 해드릴게요. 네. 네. 그러면 그렇게 네,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네.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나 없으세요? 괜찮으세요? 알겠습니다. 그러면 네. 저희가 물건을 이제 가지고 와야 돼요. 그러니까 잠깐 그때 동안 좀 누워 계실까요? 알겠습니다. 그럼 잠깐 누워 계세요.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진행 먼저 도와드릴 거는 요 오일 가지고서 한번 세안을 먼저 해드릴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해면 스펀지 가지고 한번 적셔줄 거고요. 네, 일단 세안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. 일단은 이거 이거부터 먼저 씌울게요. 고개 살짝 들어주세요. 다음으로 이 오일 가지고 진행을 도와드릴게요.
귀찮아서 그냥 주무신다고요? 그러시면 안 돼요. 태양이 얼마나 중요한데요. 간단하게라도 지우고 주무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실지도 몰라요. 겨울철엔 특히나 더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. 그죠? 화장 지우는 기계 막 나오고 그랬으면 좋죠.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. 네. 오일은 다 발라졌고 바로 해면 스펀지 적셔올게요. 좀 잘 닦아줘야 돼요. 이 코 사이랑 이쪽에 좀 끼어있는 데 있잖아요. 그런 데를 잘 닦아줘야 돼요. 이것만 한 번 해도 되게 깨어나거든요. 하고 저도 되게 좋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고객님도 한번 기회 되시면 써보세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한 번 더 할게요.
트러블도 안 나고 그리고 각질 제거도 되고 이렇게 안 하셨죠? 자주 오세요. 저희가 부작용이 없으면 자주 좋게 서비스 해드릴게요. 세안이랑 다 해드렸으니까 뜨거운 털 가지고 얼굴에 모공을 열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털 가지고 뜨겁게 데펴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모공을 한번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뜨거운 수건으로 한번 덮어줄게요. 네, 따뜻해요. 분들도 다 그러겠지만 제가 따뜻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특히나 추위를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아, 이 정도면 따뜻하겠구나 라는 게 조금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. 제 취향대로 일단 온도를 맞춰봤는데 정말 따뜻할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. 뗄게요. 네, 괜찮으시죠? 네, 좋습니다. 그러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분크림 발라드릴 거예요. 이 정도 피부면 자체도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나요? 발라드릴게요. 촉촉하죠? 톡톡 두들겨줘야 잘 스며들어요. 촉촉하니 기분 좋지 않나요? 수분감이 볼이랑 이쪽 부분 트지 않게 네, 꼼꼼히 발라줘야 되죠. 볼 부분이 많이 트세요?
차가운 수건으로 모공을 조여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차가운 수건 좀 가지고 올게요. 네, 이번에도 한번 더 볼게요. 이번에는 좀 차가울 거예요. 네. 네, 많이 차갑지는 않고 좀 시원한 정도? 네, 덮을게요. 피부타 입 때문에 고민하신 적은 따로 없으세요? 저는 복합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가지고 굉장히 겨울철에 좀 힘든 것 같아요. 잘 터가지고 고객님도 아까 많이 떴던데 아프셨을 것 같아요. 오늘 관리받으러 잘 오셨어요. 아마 더 놔뒀으면 정말 흉졌을지도 몰라요. 이렇게 한 번쯤은 받아주는 것도 정말 좋으니까. 그죠. 보통 이런 거 받으려면 비싸니까.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받아주는 것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막 돈인데 무리하시라고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. 네. 어느 정도 여유 있다고 생각을 하실 때 그때 한 번 정도는 괜찮다 뭐 이런 거요. 이 정도 모공 조여진 것 같으니까 이제 뗄게요. 네, 됐어요. 많이 촉촉해지셨네요. 그러면 이제 아까 씌운 거 있잖아요. 드릴게요. 네, 이제 앉으실까요? 한번 피부 좀 확인을 해볼게요. 앉으셨어요? 잠깐 한번 볼게요. 부분이 조금 덜 됐는데 이런 부분 지금 조금 더 발라드릴게요. 잠시만요. 이거거든요. 이거 조금 더 발라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할게요. 죄송해요. 살짝 덜 됐었네요.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
마무리를 한 번 더 발라드릴게요. 합니다. 오늘 스킨케어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. 저희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혹시 정말 혹시 부작용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. 피부가 혹시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. 지금까지 한 번도 부작용이 나가지고 연락 주신 분은 없었는데 혹시나 저희가 바로 부작용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니까 네. 있으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고요. 그리고 없으시면 혹시나 나중에 또 이때 좋았는데 또 받고 싶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시면 그때 또 오세요. 그때는 부작용이 없는 거 확인되셨으니까 팩이랑 이것저것 해드리면 하니까 오늘은 간단한 기본 코스로 진행을 도와드렸고요. 네, 이상으로 오늘 피부 케어 마칠게요. 고생 많이 하셨어요.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시고